여러분, 전도는 전쟁인데 이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전도자를 주신 것이 전도를 잘할 수 있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병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짓게 하고 같이 지옥 끌고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께서 멸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전쟁을 이어받아서 전쟁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귀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전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마귀가 안 보인다 해서 마귀란 존재가 없습니까?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마귀가 내 인생을 건들지 않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귀의 특성을 이해해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변장술의 귀재입니다.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숨기는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때로 약한 척도 해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적의 주요 속성과 전략은 거짓과 기만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그래서 분별에 달려있습니다. 분별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이미 눈 감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전쟁 전에 늘 군인은 전쟁을 준비하는 전쟁 연습을 해요. 훈련 없는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무기를 쓰는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무기와 탱크가 있더라도 마음이 소심하고 두렵고 구석에 짱밖에 숨어있지 용기 있게 몰고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전쟁에서 사기가 전투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사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중심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동기가 점검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준비 자세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의 사역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전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나를 위해서 할 때 이 상태는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최고의 이웃 사랑의 방법은 전도죠. 여러분, 좋은 옷 주면 친구들 좋아할 거예요. 좋은 신발, 좋은 음식 주면 친구들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중심의 동기, 그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동기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째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겸손하게 첫째 계명을 우리의 마음의 첫자리에 올려두는 일이 있기를, 그 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중다중이 끝났을 때 나는 없고 주님만 높아지시고 이웃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는 사랑의 중심과 동기로 준비하고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